꼭 상 타고 그리고 내년에는 나랑 같이 신인상 노려보자. 화이팅! 네, 두 분의 브로맨스 정말 기뻐드립니다. 네. 네, 발라드 상을 받은 팁치고 굉장히 네. 귀엽네요. 극장적으로 귀엽네요. 저는 처음이지만 삼국장님은 그동안 늘 한류특별상을 시상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식답지 않게 얽매이지 않은 분위기 너무 좋고요. 저희도 오늘 신나게 준비를 가려고 합니다. 특히나 저희가 수상하는 이 부분은 저희가 꼭 봐야 되는 공연인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드라마보다 더 짜릿한 4분의 댄스 퍼포먼스를 만드는 주인공들. 댄스 퍼포먼스상 첫 번째 수상됩니다. 자, 댄스 퍼포먼스 상입니다. 자, 과연 어떤 분일까요? 자, 지금 발표하나요? 네네. 제25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댄스 퍼포먼스상 엘리. 엘리! 축하드립니다. 엘리, 아,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뭐 가창력은 가창력, 퍼포먼스면 퍼포먼스. 못하는 게 없어. 제가 싸움 범위 너와는 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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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못했지만 넌 변색을 바라고 그녀는 맘속에 바래야 set it. 네 교회 서비야 그녀 함께 너만 돌면 아프면 아야니 It's all goes like this 나 지금 뭐라니 나도 잘 몰라 나 조금 놀랐지 미안해 사과 나 내일은 아무야 그 알아도 슬러버려 해해해해 제 25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계속해서 본상 시상이 이어집니다. 시상에는 배우 박시아, 김소연 씨입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시속 커플 곽시아. 김소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우리 결혼식 올렸던 그날보다 더 떨린 것 같아요. 그쵸, 여보? 그러게요. 저는 제 옆에 곽시아 씨가 정말 멋있을 줄 알았는데, 여기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멋있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? 결혼식을 좀 늦출 걸 그랬나 봐요. 뭐라는 거예요? 네, B2B, 빅스, 샤이니, 엑소. 네. 아, 모두들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고 응원할게요. 네. 아, 그렇다면 저도 지울 수 없죠. 네? 제 마음속에 영원한 로만, 태연 씨 파이팅. 태연 씨. 뭘 하시는 거예요? 아, 뭐 오늘만은 용서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분들께 기꺼이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곽시향 씨가 응원하는 태용 씨한테 직접 상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. 아, 그럴 수 있으면 정말 발표를 좋겠네요. 발표를 한번 해보시겠어요? 그럴까요? 네. 제가 발표해보겠습니다. 네. 네. 아, 갑자기 떨리네요. 두 분 부부 싸움을 여기서 하시네요. 네. 두 분 너무 보기 좋으시네요. 그러니까 부러워 죽겠네요. 네. 네. 네, 발표하겠습니다. 네. 제25회 하이원 서울 가요 대상 본상 태연 씨 축하드립니다. 아, 태연. 네, 태연 씨 결국 본상을 수상하시는군요. 예. 네. 첫 솔로 앨범 아이 음원 차트 정상은 물론이고 각종 음악 방송 1위를 차지했죠. 네. 노래 아이돌 좋아요. 최고의 보컬리스트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태연 씨입니다. 네. 네, 태연 씨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리고요. 아이 노래 좋아요. 따라 부르시네. 네. 또 태연 씨 오랜만에 뵙는데 네. 단발로 머리를 자르셨어요. 예. 이 역시도 너무 잘 어울리신 잘 빠졌어요. 것 같아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소녀시대 태연입니다. 네, 매번 멤버들이랑 함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혼자 이렇게 서니까 되게 긴장되고 어색하고 떨립니다. 우선 아이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항상 응원해준 우리 멤버들 비롯해서 SM타운 식구들 너무 고맙고요. 항상 든든한 우리 팬 여러분들 소원 고맙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멋지게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네, 태연 씨 다시
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계속해서 본상 시상 이어집니다. 김서연 씨. 네, 태연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상을 직접 드린 곽시영 씨도 축하드립니다. 아, 네. 네. 아, 뭐 제가 상 받은 것보다 더 기쁘네요.